수능 1등급 빈칸 8번 고3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With the invention of topography. Topography는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spacing and punctuation이니까요. 공간과 구두점이요. solidified. 고정됐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From gap and gesture이니까요. gap이라는 것은 공간 사이를 얘기해요. spacing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요, and gesture. gesture도 그냥 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글의 형태 있죠. 쓰는 형태가. 어디로 고정이 됐죠? physical artifacts니까요. 물리적인 물체로 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자유분방했었던 것이 고정화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글이 원래는 간격이 어땠어요? 제멋대로였고요. 구두점도 제멋대로였는데 그게 공간과 글의 형태로부터 물리적인 물체로서 굳어졌다라는 게 내포된 게 뭐라고요? 정형화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직은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알겠죠? 추가적으로 더 가겠습니다. Punctuation marks니까요. 구두점 표시들인데요. 계속적 용법이죠. 관계대명사요. Which were used differently. 이 부분 보면 아시겠죠. 어떤 구두점이다 다르게 사용되었었던 거예요. From one script, from one scribe to another in the manuscript era니까요. 대본, 즉 글로 쓰던 시대에서 한 글로부터 다른 글이 다르게 쓰여졌던 구두점들이 여기가 진짜 동사죠. 그럼 became 뭐가 됐대요? 그 구두점은 part of the standardized 이 부분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되고 rule-bound system 규칙에 의해서 한정되어지는 시스템 체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위에 얘기 다시 풀어서 쓴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of the printed page니까요. 인쇄되는 페이지에 있어서요. 그럼 이제 이해 됐습니까? 글로 손으로 썼을 때는 자유분방했어요.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기계로 찍어내니까 정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 communications 대화 scholar 학자인 Walter Ong이라는 사람은요. has shown 보여왔대요. 뭐를 보여왔느냐? 의문사 절 나왔죠. How 어떻게 프린팅 인쇄술이 converted 바꿨는지를 보여줬대요. 인쇄술의 변화. The world 단어를요. into 뭐로 바꿨습니까? A visual object니까요. 시각적인 대상, 물체로 단어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 물체라는 것은요. precisely니까요. 정확하게 located in space니까 공간의 위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얘기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보시면은요. 프린팅이 인쇄술 중심 소재였고요. 그리고 precisely located니까 standardized rule bound system 고대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컬러는 부가 설명이었으니까 아니 도대체 공간에 어떻게 정확하게 글자를 배치시켰느냐 보면 alphabet letter press print인가요? 알파벳 글자의 인쇄술이요. in which 그 안에서는 각각의 글자가 was cast니까 주조된다라는 거니까 찍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위에요? on a separate piece of metal니까요. 그 금속에 나누어진 일부예요. 이거를 or이라고 하면 즉이라고 하면 type이 형태 말고 금속 활자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 활자에 각자가 다르게 찍혀서 나오는 인쇄술이에요. 알파벳 인쇄술이 marked 표시를 한 거죠. psychological breakthrough니까요. physiological breakthrough니까요. 물리적인 혁신적인 방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표시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활자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쇄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A, D, V, N, C, E라는 활자를 이렇게 껴 넣는 거예요. 금속 활자가요. 예전에 처음 인쇄술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활자가 있는 알파벳 형태의 찍는 인쇄술이 물리적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을 마련해낸 거예요. Of the first order, 그러니까 첫 번째로요. 그렇죠?
그래서 막 쓰던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즉, writing, 글쓰기가요, moves, 옮겼어요, 단어를요, from the sound of the world니까요, 소리의 세계로부터 from A to B죠. 실제 공간의 세계로 옮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글쓰기지만, 그죠? 한마디로 처음에 연필을 썼기 때문에 소리로밖에 표현 못한 걸 글로 나타낼 수 있었겠지만 프린트는 뭐였어요?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정형화 시킨 거죠. 그렇죠? 정형화 시킨 거라면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보시면은 락스가 고정시킨 거죠. 단어를요. 어디다가요? 위치인데요. 그 공간 안에 위치에 단어를 고정시키는 건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표준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어야 됐었고요. 혹시라도 선생님 왜 얘는 답이 안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여쭤보세요. 선생님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분 가볼게요. Topography는요. 그래서 인쇄술은 made, 만들었죠? 글자를요. 텍스트를 into a thing, 것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것이 뭔지 모르니까 컴마 찍고 동격으로 다시 걸었죠. 즉, 어떤 것을 만들었다라는 그 것은 a material object니까 물체인 거죠. 뭐를 가진 물체? material object, material도 물질이고요. object도 물질이라고 하면 그냥 물체인 거예요. 물체, 대상. with known, 알려진 dimensions는 dimensions는 차원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and fixed locations니까요. 그 고정된 위치에 정해진 공간 안에서의 즉 고정화된 정형화된 물체가 된 것이다. 글쓰기가 정형화됐다는 걸 풀어서 다시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글씨들이 고정화됐다, 정형화됐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